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저희가 한국에 살 때 러시아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개별 여행을 좋아하지만 러시아가 어떤지 몰라서 러시아에서는 단체 여행을 했어요. 남편 외에는 모두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여행했던 2006년도에는 단체 여행을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사상이나 전통은 사람들의 머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몸에도 배어 있어서 사회 체제가 바뀐다고 해도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바로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어요. 먼저 인천에서 비행기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갔어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출발점인 블라디보스톡에서 여행할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기차를 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날이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가이드로부터 기차의 좌석표를 받고는 자리를 찾아가면서 이미 승차해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보니까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지 다들 더워서 최대한 옷을 벗고 부채질도 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열차 내에 복도가 있고 복도 옆으로는 칸이 나뉘어져 있어요. 각 칸에서 최대 4명이 잠을 잘 수 있고 작은 식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기차표에 맞는 칸을 찾았는데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우리에게 와서 기차 내에 에어컨이 고장난 칸이 많다며 우리 여행팀끼리 승차하려고 예약한 칸도 에어컨이 고장나서 에어컨이 작동되는 칸을 찾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도 한국 관광객이 아닌 러시아 사람 두 명과 4박 5일을 같은 칸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한국 여행객들 외에 러시아 사람들 중에는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서 좌석을 바꿔달라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가이드는 러시아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러시아 사람들의 습성을 잘 알더라고요. 가이드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부터 한국에서 싸온 소주를 기차 승무원들에게 나누어주며 안면을 트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소주를 아주 좋아한대요. 기차에서 하룻밤을 잔 다음에 새벽에 보니까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가이드는 소주를 또 승무원에게 건네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물었는데 앞 열차가 탈선을 했대요. 소주라도 주니 대답을 해주지 그냥 묻는 러시아 사람에겐 대답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안내 방송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데 항의를 하는 러시아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버스를 준비했다며 다들 버스에 타라고 했어요. 버스로 탈선한 기차 앞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기차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탄 버스는 한국에서 수입한 중고 버스였어요. 광고 스티커도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대머리 탈출. 당시 러시아의 기차 운행과 승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차가 정차할 때 역명을 말하는 안내 방송도 없고 출발할 때도 출발한다는 방송도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정차하는 역을 확인하고 목적지에 닿으면 알아서 하차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면적이 크다 보니 군 부대와 집이 먼 군인들은 휴가차 집까지 가는데 기차로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왜 빠른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이동하는 동안은 휴가 날짜에서 제외된대요. 그래서 왕복 2주간 기차에서 놀고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이 넓다고 듣기는 들었지만 정말 넓더라고요. 기차에서 자고 나면 창밖이 벌판이고 또 자고 나도 벌판이고 또 자고 나도 벌판이고 며칠을 자고 나도 비슷한 풍경이 이어지는데 정말 넓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지구 둘레의 4분의 1 정도 되는 길이로 약 9,288km나 된대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일부만 경험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울란우데 역에서 기차가 멈췄는데 이번에는 가이드가 20분간 정차한다고 말했어요. 승객들이 하차하여 몸도 풀고 먹을 것을 사기도 하며 밖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승무원들은 기차의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승무원들이 승차하기에 승객들도 승차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방송 없이 갑자기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차 객실에도 기차역 앞에도 없었어요. 밖을 향해서 저와 가이드가 남편의 이름을 크게 부르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에서 온 남자가 러시아의 한 복판에 혼자 남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너무나 무서웠어요. 기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기차역 뒤쪽에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이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가이드가 한 손은 기차를 잡고 다른 손을 기차 밖으로 뻗었어요. 남편은 한 손을 뻗은 채 기차 쪽으로 뛰었어요. 드디어 두 손이 맞잡아졌고 가이드는 남편을 잡아당겼고 남편은 기차 위로 뛰어올랐어요. 10년 감수했다는 말이 딱 이럴 때 맞더라고요. 너무 긴장했던 탓에 저는 온 몸의 힘이 다 빠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20분간 휴식이라는 말을 듣고 기차역 뒤에 시내 쪽으로 들어갔다가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기차 쪽으로 뛰었다고 했어요. 승무원들이 휴식 시간과 상관없이 기차의 물탱크에 물을 다 채우고는 그냥 출발했던 거예요. 4박 5일간의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마치고 이르크츠크에 도착했어요. 시베리아에서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이르크츠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크기 면에서 세계 5대 호수에 속하는 바이칼호가 있어요. 너무나 맑고 깨끗한 바이칼호에서 심신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가볼 만한 곳이에요. 남은 시간은 이르크츠크에서 여행을 했는데 관광버스에서 현지 가이드가 해설을 하려고 하자 기사가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민속촌에 갔는데 점심시간이라면서 직원들이 모든 집을 잠그고 가버려서 집 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업무를 교대로 하거나 순서를 정해서 점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에 한국에 가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갈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갔어요. 그런데 이르크츠크 공항에서 비행기가 예정 시간보다 4시간 늦게 출발을 했어요. 안내 방송이 없어서 왜 늦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6시간 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현지 가이드가 말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익숙해 보였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공항의 안내 방송은 이르크츠크에서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환승한 다음에 한국으로 가는 승객의 짐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자동으로 한국행 비행기로 이동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한 다음에 나온 안내방송에서 환승할 사람들은 알아서 짐을 챙겨가라고 했어요. 그 안내방송은 러시아 언어로만 했어요. 다행히 우리 가이드가 알아들어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짐을 챙겼어요. 가이드가 러시아어를 못하는 다른 한국인 단체의 관광객들에게도 우리가 알려주었어요. 만약에 러시아어를 아무도 못했다면 짐을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러시아의 자연은 어디든 아름다웠어요. 음식도 맛있었어요. 시골역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친절했어요. 러시아 여행, 시베리아 여행을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하고 싶다면 단체 여행을 추천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